오늘도 추운 날이네요. 2023년도 1월 달에 가장 추운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이 백캠에서 이제 좌우 변환이 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없네요. 뭐 그냥 뭐 그냥 봅시다 그냥. 그래서 턴테이블에서 과연 좋은 턴테이블이 과연 뭘까? 라는 것을 항상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턴테이블이 좋은 턴테이블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좋은 턴테이블이 뭘까? 좋은 턴테이블이라는 기본 조건은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턴테이블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그 쉬운 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좋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 전체적인 걸좀 보겠습니다. 턴테이블이라고 하면 일단 그 카드리지부터 토람, 그리고 뭐 토람에서 밑에 받치고 있는 베이스라고 하는 플린스, 그 모타 부분이 회전 부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데서 크게 나누면 이제 카드리지, 토남, 턴테이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리지는 별도의 컴포넌트라고 봐야 되겠죠. 토남은 이제 턴테이블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이걸 좀 소리라는 면에서 좀 나눠보자면, 과연 이 카드리지 토남 턴테이블에서 소리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보면 카드리지가 대체적으로 한70% 정도 차지합니다. 음질에. 그리고 토남이 한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이 한10% 정도 차지한다고 보통 턴테이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카드리지를 별도의 컴포넌트라고 분리시켜 버린다면 사실은 토남을 한70% 치고 턴테이블을 한30% 정도 칩니다. 턴테이블이 난줄 알았는데 턴테이블이 좀 약하네요. 그 턴테이블은 이제 회전부와 그걸 받치고 있는 그 플린스, 베이스 부분으로 되어 있겠죠. 물론 그것도 조리를 좌우를 하지만 토남에 비하면 거의 뭐한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 턴테이블 시스템을 하다 보면,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다 보면 용어가 자꾸 헷갈리긴 하지만 이 턴테이블 부분, 그러니까 토남과 밑에 있는 이그 회전부, 베이스부 여기까지를 합해진 이 부분이 가격이 많이 좀 비쌀 경우가 많습니다.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죠. 요즘 그게 참 시장이 잘안 보입니다만 호주에서 역대가 넘었던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좀 오버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시장을 그 이제 그렇게 좌우하지도 못했고 그냥 이런 게 나왔었다라는 걸로만 넘어갔었죠.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 턴테이블이었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럼 토남이 이렇게 중요한가? 아예 중요합니다. 토남이 좋다는 건또뭘 의미할까? 토남이 좋다는 것은 턴테이블에 잘 맞는 토남이 아니라 카드리지를 성능을 제대로 내게 해주는 게 토남입니다. 뭐
베이스에다가 잘 맞는 거는 뭐 위치만 맞추고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그 카드리지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토남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남이 소리를 잠화하는 70%, 나머지 모터하고 베이스부가 한30% 줍니다. 근데 자꾸 카드리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카드리지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리지가 70%, 토남이 20%, 베이스를 한10% 정도 친다고 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카드리지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카드리지가 뭐 비싼 거는 돈천만에 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간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카드리지를 제대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토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토남도 뭐 비싼 것들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하지만, 토남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카드리지가 정말 좋아지면 이 베이스 부분, 모터 부분도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박 10%밖에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카드리지가 엄청난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드리지라는 것이 그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끌고 오다 보니까 모터 부분이라든가 그 이제 뭐 회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다든가, 좀 아니면 뭐 공진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회전 불균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싹 읽어 와 버려요, 카드리지가. 저가형 그냥 뭐그 싸구려 MM 카드리지, 싸구려 죄송합니다, 저렴한 MM 카드리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돼도 몰라요. 그냥 데이터를 다못 끌고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론 그거 나름대로 또 이제 매력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베이스 부분의 재질이 뭔지, 그리고 페인팅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아니면 그 토남을 받치고 있는 베이스는 또 어떤 재질인지, 뭐 이런 느낌에 따라서, 또는 뭐 턴테이블 위에 있는 매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달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리지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을 다 읽어오니까, 아, 또 중요한 게 있죠. 토남 내부의 선재가 뭔지, 또는 토남 뒤에서 나가는 이게 턴테이블 선재가 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카드리지가 저렴할 때는 잘 몰랐던 건데, 카드리지가 고급화되면, 비싸다고 한게 고급이 아닙니다, 고급화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데이터를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남이 얼마나 좋은 건지, 토남이 얼마나 잘 맞는 건지, 또 이제 그 프린스 모터 부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베이스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모터의 방식이 뭔지, 소리 차이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드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10%밖에 안 되는, 중요도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 턴테이블 베이스 프린스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10%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남이나 카드리지가 저렴하실 때는 몰랐는데, 저렴? 아, 죄송합니다, 또 별로일 때는 몰랐는데 좋아진다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10%가. 그래서 그 좋은 턴테이블이 뭐냐? 결국 좋은 소리를 나타내는, 좋은 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턴테이블이고, 그리고 좋은 토남은 뭐냐? 좋은 카드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리지를 그 붙여 쓸수 있게 되는 그런 토남이 좋은 토남입니다. 그래서 뭐 저가형 카드리지 같은 경우는, 저가? 죄송합니다, 저가가 하기보다는 좀그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카드지에 대해서는 토너도 그렇게 좋으나 안 좋으나 별반 차이도 없고 워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차이를 좀 조금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냥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베이스 부분이 뭐 나무냐 뭐냐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턴테이블은 좋은 카드리지를 쓸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카드리지가 워낙 음질의 70% 정도를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리지를 쓰시고 싶다면 토남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밑에 있는 그 워터 부분도 뭐 방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또 플래터의 재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매트의 재질부터 시작해서 그 프린스의 재질, 프린스의 그 형상, 뭐 공진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좋은 턴테이블을 그럼 뭘까라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 비싸고 삐까번쩍 뭐 무게가 막 많이 무겁고 막그 이제 쇳덩어리 이따만한 쇳덩어리를 갖고 깎아가지고 뭐세 사람 네 사람도 못 들을 정도로 되는 그런 턴테이블들 이런 것들이 대단한 좋은 턴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좋은 턴테이블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좋은 턴테이블이라는 것은 크고 무겁고 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턴테이블도 아니고 한때는 그게 유행을 했었죠. 무거운 거뭐 해가지고 두 사람도 못 들고 세 사람도 못들 정도면 막 납도 집어넣고 그냥 한 쇳덩어리 전체를 통째로 깎든가 스테인리스 통째로 깎든가 해서 그 플랫 크기가 뭐 엄청나고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소리를 갖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좋은 턴테이블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껍데기에 현혹되지 맙시다.